오늘은 책상 판막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판막이 아랫면을 접어줍니다. 옆면도 접어줍니다. 판막이를 접고 세우면 세워서 양쪽을 접어줍니다. 그 칸막이 옆면을 조절하여 공과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칸막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릴 경우 가운데 칸막이 있는 부분을 책상 모서리에 펴서 고정시킵니다. 고정을 시키면 칸막이가 흔들리지 않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칸막이를 보관할 때 칸막이를 눕히고 양옆을 접어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를 접어서 양쪽에 있는 칸막이를 접어 보관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를 접어서 부티를 찌를 수 있습니다. 쉽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칸막이를 두고 공부를 할 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침을 튀기는 것을 방지하여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볼 때 칸막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컨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를 여러 개를 붙여서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침을 튀기지 않아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